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할 베이스는 이제 매티슨사의 시리즈4 베이스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너무 훌륭한 애간을 갖고 있는데 한번 여기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티슨은 스웨덴의 쿰라 지역에서 이제 앤더스 매티슨이 만드는 1인 공방에서 나오는 베이스입니다. 모든 악기는 온리 원 스타일 만들어지며 같은 스펙의 악기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예를 오늘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베이스의 바디 두께는 4cm로 슬림이기도 하고 미디엄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매티슨이 이렇게 중간 여지를 둔 이유는 어떤 바디를 스탠다드 구간에 놓고 어떤 바디를 팻보에 넣게 되면 나무 재료에 따라서 무게와 밸런스가 조금씩 악기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수종이라고 할지라도 슬림이 스탠다드 사이즈의 바디 두께보다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티슨은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미디엄이나 스탠다드 슬림 바디에 있을 때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조금씩 유두리 있게 여지가 있게 베이스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에서도 또 이 부분이 컨투어가 예전에 없던 부분이 생겼는데요. 제 매티슨에선 이 부분의 바디단 컨투어가 없었는데 또 여기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하나 만들 때마다 조금씩 자신이 개선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뭐랄까 소비자의 동기가 없이 자기 아이디어를 좀 추가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이 예술적이기도 하고 그 악기를 유니크하게 만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통 지금까지 매티슨을 구매한 모든 고객분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였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으신 분들이 또 반복해서 매티슨을 오더합니다. 자, 이 매티슨 시리즈4의 4베이스라는 것은 싱글컷 디자인을 얘기하는데요. 시리즈1은 매티슨의 그 팬더 스타일, 스테이셔널 스타일이고 시리즈2는 24플랫 볼트온 악기들입니다. 더블컷이고요. 시리즈4는 이와 같이 싱글컷 악기입니다. 시리즈3는 어디 가느냐? 없어졌습니다. 시리즈1으로 통합됐어요. 자, 그럼 이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재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자면 먼저 눈에 띄는 외관이 보는 바와 같이 월넛 윙에 애쉬 톤블럭이 보이고 그 다음에 3피스 메이플인데 가운데가 웬지로 보이네요. 웬지가 들어갔고 핑거보드는 코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타보드도 코아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5피스 메이플이 내기 더 좋냐 1피스가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3피스가 항상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5피스로 할 경우에 제 매티슨 중 하나가 5피스인데 정말 내기 5년 동안 꿈쩍을 안 해요. 정말 튼튼한데 반대로 내기 울림이 조금 경화돼서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간 밸런스인 3피스 메이플을 좋아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운데가 왠지가 들어가서 또 독특한 또 울림이 있기도 하거니와 내구도에서도 아주 좋겠죠. 근데 이제 또 이 매티슨 베이스가 온리 원 베이스 스타일이라는 게 3피스라고 할지라도 가운데 들어가는 이 폭의 넓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회사니까요. 여러분들이 앤더스의 솜씨를 믿고 그냥 오더해 주시면 그가 감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악기가 되니까 또 그 부분을 사랑해 주시면 매티슨 베이스를 더욱더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머신 쪽으로 가보면 좀 특이한 게 보이죠? 힙샷 헤드머신 6개가 6현 베이스라 달려있는데 3개는 베이스용이고 3개는 기타용으로 보이죠? 자, 뒷면을 보면 이와 같이 여실히 다른 점 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기타 헤드머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얇게 들어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여기 예술적으로 멋을 좀 줬는데요. 이 부분에 다른 게 좀 오려내서 다른 코아를 붙여서 또 멋을 냈습니다. 이제 일렉트로닉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티슨의 3밴드 EQ와 이제 EMG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뒷면을 보시게 되면 자석으로 열 수 있는 캐비티 커버가 있는데 9V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티슨 베이스의 프리앰프의 미들레인지를 결정하는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딥 스위치는 제가 원본을 갖고서 매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프린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티슨이 안 넣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자, 이제 트루 템퍼먼트 프렛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트루 템퍼먼트 시스템은 매티슨의 옵션이긴 하지만 같은 스웨덴의 트루 템퍼먼트라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랭스를 딱 쪼갰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토네이션을 정확히 하려고 해도 개방형과 12프렛을 잡는다 할지라도 24프렛 가서 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지점을 많이 좀 계산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 원리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절반 위치가 되는 12프렛을 잡았을 때 피치가 정확히 한 옥타브가 올라가야 되는데 줄의 질량이 바뀌니까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서인지 정확히 그것이
한옥타브가 안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 브릿지를 움직여서 인토네이션을 맞추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세세한 피치가 잘 안 맞습니다. 하지만 트롯 템퍼라먼트는 그 지점을 모두 일일이 계산을 해서 뭐 수학적으로 잘 계산했겠죠. 휘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트롯 템퍼라먼트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트롯 템퍼라먼트를 가공하기 위해서 매티슨이나 아니 어느 회사건 간에 그 제품의 맥을 트롯 템퍼라먼트 회사로 보내면 거기서 깎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6, 8개월 혹은 길게 1년 정도도 걸려서 그게 또 딜레이 되는 원인이기도 한데 최근에 공법을 아주 뛰어나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 스테인레스로 바뀌었죠. 그 전에는 레일을 얇게 따서 이제 전처럼 이제 망치로 콩콩 두드려서 집어넣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레일을 좀 두껍게 해서 안에 슬롯을 만들어서 밀어넣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 속도도 매우 빨라졌고 스테인레스 플랫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구도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별도의 옵션, 나머지 얘기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윌리스 램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거 램프와 그 다음에 헨리린더가 써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더하고 있는 슬랩 램프, 쉽게 말하자면 픽가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플랫, 그 다음에 나무로 된 너트, 그 다음에 힙샷 6현 A타입 브릿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외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은 저의 페달보드에서 모든 이펙터는 바이패스된 상태, 지오 버퍼만 쓰는 상태에서 쓸 건데요. 지오 버퍼는 JPEG 모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투명하게 지나가는 버퍼 상태고요. 브라이트너 모드니까 케이블 랭스가 3m 정도 길이로 계산된 톤로스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싱글코일 사운드부터 중립에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게 중립일 때 그냥 슬랩 사운드 제가 하는 대로 쳐보면 지금 줄 세팅이 제가 평상시에 지금 쓰는 것보다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게 좀 힘드네요. 업다운 할 때 밸런스 조절이 좀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디폴트 세팅이고 그다음에 고객이 어떤 세팅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팩토리 세팅을 만지는 것도 고가의 베이스를 구매하시는 고객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팅을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 베이스의 놀라운 점을 하나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 다른 매티슨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주를 해보면 이 피치가 올라가는 동안 뭐 줄이 당연히 얇아지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그 음의 두께가 좀 일정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베이스의 놀라운 점이 거기 있고 또 하나 인토네이션 보면 여기서 A 그다음에 A 대박이네. 혹은 대박이네. C 12플랫 1연 C C 그 다음에 C C 그 다음에 로우비의 C. 그래서 지금 트롯 템퍼라먼트 세팅으로 된 피터슨 모드에서 피터슨 튜너에서 지금 해봤는데 이게 보통 튜너보다 한 6배 정도 예민하게 움직이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죠. 자, 그렇게 핑거 사운드까지 들어봤고요. 가볍게 로우비 사운드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세팅에서도 불구하고 명확한 피치가 잘 들리시죠? 명확하게. 자, 그리고 이제 한 픽업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픽업 사운드입니다.
사운드입니다. 리어 픽업 사운드입니다. 리어 픽업 같은 경우에는 자, EMG 픽업이 지금 이 뒤쪽 내 이름이 써 있는 쪽 요쪽 라인인데요. 굉장히 고음이 많이 나고 얇은 사운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뒤로 돌려서 EMG 글씨가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데요. 지금 여튼 이것은 뒤쪽으로 더 있는 싱글 픽업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앰프를 작동하지 않은 채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볼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앰프 중립, 모든 볼륨이 풀볼륨에서 부피가 풀볼륨, 베이스, 트래블은 제자리 이런 느낌이면 하이는 건들지 않고 살짝 베이스를 주물러내서 좋은 슬랩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지판이 좀 밝은 편이기도 해서 험버커가 아닐 때 저는 하이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중립에서 모든 프리앰프는 다시 중립에다 놓고 듀얼 코일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코일의 슬랩 사운드는 가볍게 한번 험버커 슬랩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이제 핑거 사운드도 들어볼 텐데요. 이 험버커 사운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하이 프리퀀시 영향을 좀 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 버퍼에서도 좀 그런 특징을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로 인해서 줄 두께의 변화에서 좀 더 둔감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옥타브가 움직일 때 줄이 얇아지는, 사운드가 얇아지는 특징을 좀 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라드 같은 연주할 때 많은 분들이 험버커를 쓰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그냥 지미 재킷을 올라봤는데 얇아지는 느낌이 싱글 코일보다 확실히 덜하죠. 자, 여기서 그 싱글 코일의 특징을 가볍게 알아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이것을 어둡게 하건, 지오버퍼에서 케이블 렌스를 어둡게 하건, 혹은 제일 밝게 하건 큰 영향이 지금 없죠. 하지만 싱글 코일이라면 어둡게 하면 어떤가요, 성경씨? 확 들리죠? 네, 차이가 있네요. 네, 싱글 코일은 다크, 브라이트. 네, 험버커라면 브라이트나 다크나 하이 프리퀀시가 좀 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디테일을 들어보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프리앰프에서도 저는 이제 중립 상태에서 하이 프리퀀시를 좀 올려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이것이 중립이라면 저에게 험버커 픽업의 중립은 리들 하이 부스트. 자, 들어볼게요. 이 상태라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쫀득한 슬랩 사운드가 쉽게 얻어지거나 아니면 좀 험버커라고 해도 좀 브라이트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핑거 사운드로 갈 텐데요. 핑거 사운드는 다시 이제 모든 게 중립입니다.
자, 이렇게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픽업 사운드로 들어볼 텐데요. 핑거 사운드입니다. 리어 험버거 사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소리를 가볍게 들어봤고요. 이제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다른 타입일 때, 두 픽업이 모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프론트만 험버거, 리어가 싱글이라면 둘 다 싱글일 때, 프론트만 험일 때 핑거 사운드. 그래서 싱글 사운드의 캐릭터를 하이 쪽에서 좀 가져오고 앞쪽 저음을 험버커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겠죠. 리어만 험버커이고 프론트가 싱글일 때. 일전에 헨릭 린더가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평상시도 그냥 싱글 모드로 쓰면서 슬랩과 핑거를 하다가 부스팅이 필요할 때 리어를 험버커로 바꿔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 친구의 픽업은 베이스가 TW예요. TWX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TWX가 들어간 이 X자가 들어간 EMG 픽업은 싱글과 험버커의 볼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험버커가 좀 크지만 비슷한 편인데 그냥 TW 픽업은 꽤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부스트 쓰면서 쓴다는 말이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 픽업으로 주문한 경우엔 좀 그건 예외인 상황이겠죠. 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이번 주에 공연이 하나 있어서 그 공연 곡들만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다르게 보여드릴 곡들을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이 베이스에 또 적합한 곡을 하나 찾아서 그때까지 주인이 안 찾아갔다면 그런 곡을 하나 연습해서 또 하나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으로 왜 기타 튜너를 여기다 달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미 이 힙샷 하드웨어도 가벼운 하드웨어이긴 하지만 헤드에서 6현 정도 달았을 때 어쩔 수 없이 4현, 5현, 일반적인 4현, 5현 베이스보다는 헤드머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넥드랍이 생기는 비중이 좀 커지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판매용이 아니고 매티슨이 엔스톡으로 만든 악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소비자분들이 몇몇 이렇게 옵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